심판에 대해서 그게 꼭 필요할까? 그런 말은 나는 듣기 싫다. 심판은 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습니다. 달라 해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니고 믿고 줬는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천만 원 이하는 바로 소액 청구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줘라 이렇게 판결을 받고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제도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두드려 맞았다 그러면 억울하니까 학교폭력위원회에다 제소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 모인데 학폭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걔하고 같은 학교 되면 안 되니까 너 전학 가거라. 전학 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 애기도 어디 전학 가면 왜 왔냐 그러면 또 찍힌다. 못 가겠다 막. 그런 분쟁과 갈등이 있지요.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변호사들은 자기한테 선임하십시오. 그런데 해결합니다. 뭐 이런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인간 사회는 없으면 좋지만 판단이 요구되고 또 시비를 가려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두 번 나왔습니다. 5절과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심판이란 단어. 시비 옳고 그름을 정한다. 옳고 그름을 판결한다. 또는 죽은 후에 신이 판정한다. 그런 세 가지 뜻을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정해 주는데 시편 9편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에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곳이지만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재판장 되신다. 통치자 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심판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날 거다. 두 번째 선고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오고 저기 앞에는 전혀 안 나와서 난 안 나온 줄 알았어. 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난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반드시 주님 앞에 간다.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엄숙한 사실이죠. 예. 주님 앞에 검사받는다. 주님 앞에서 가서 판단을 받는다. 이 엄숙한 것을 진리로 받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그러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이런 판단이 없으면 힘센 놈이 악한 놈이 자기 멋대로 하고 약한 사람은 거기 그냥 손해만 보고 치기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억울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합니다. 심판이 없으면 무슨 운동 경기하는데 이게 뭐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것을 판단 안 해주면 경기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세금 문제 사업하신 분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죠.
사업 한번 만나서 물어보니까 뭐가 어렵냐. 꽤 큰 사업 하신대. 제일 과외하고 무서운 게 세무사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들여와서 막 조사하고 그러면 굉장히 괴롭고 곤욕스럽다고 그러더라고. 억울하게 세금이 나오면은 조세 심판원이 있어요. 그래갖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판을 해줍니다. 이게 정당한 거냐 아니냐. 억울하면 그 제도를 사용할 수 있죠. 그것도 안 되면 행정법원에 판사 앞에 갖고 갑니다. 판사가 또 옳다 그러더죠. 그것도 안 맞으면 이제 또 고등법원 대법원이 또 있죠. 이 세상의 원리는 재판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계시록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음녀와 짐승. 이것은 결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하수인. 왜 계시록에 짐승이 뭘까? 로마 치하에서 계시록을 쓰는데 그런 권력 가진 사람들, 로마의 황제를 함부로 썼다가는 남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짐승. 짐승이 좋은 건 아니잖아. 포악하지요. 그냥 뭐 이유 없이 잡아먹고 막 갈기하게 찢고 막 아주 사나운 맹수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정권 그리고 그 하수인 그 뒤로 가면은 그게 다 악한 마귀 세력들이죠. 이들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왕국을 만드는 사치하고 자기 왕국 만들고 자기 영광, 자기 권세. 하나님은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반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것, 멋지게 사는 것, 좋은 것 가진 것 이것만 보고 그냥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제 마음대로 자식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네가 만든 세계가 아니야. 하나님 만든 세계야.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 자기 왕국이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심지어 네 몸도 건강도 재물도 물질도 가정과 자녀도 다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 뜻에 따라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청직이가 인생의 본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낯을 가진 분이시죠. 그리고 추수하는 분이시죠. 마지막 때 알곡을 모아 드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는 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 그건 심판됩니다. 조사할 겁니다. 판단해 주실 겁니다. 옳고 그림을 가르실 겁니다. 거기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다는 잘했다.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인간만 따라 산 자는 이 악한 종아 하고 그날 큰 형벌을 받는다. 엄청난 사실을 말하고 있지. 여러분 물건이 만들었지만 이게 판매하고 상품이 되려면 검사를 꼭 거칩니다. 다 검사질이 있어요. 제대로 됐나? 이물질은 안 들어갔나? 이 공장 제품이 잘 만들어졌나? 다 검사해서 상품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점검하신다. 인생은 그냥 살아서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는다. 렌트카를 썼어요. 쓰고 반납하면
반드시 다 둘러보지요. 어디 이렇게 좀 씻긴 데는 없는가. 잘못되어 있으면 비상하라고 그러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계시록의 절정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라 백성인데 천국의 혼인잔치 주님의 신부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로 갑시다. 회개 안 하지요? 재앙이 막 때려요. 계시록에 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많나? 자연계가 이상하고 막 기후가 이상하고 해가 이상해지고 막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당하죠. 다 회개하라는 마지막 사인이죠. 그런데 태양의 이상으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타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완악한 마음, 바로의 마음, 불평과 짜증이 많은 마음 아닌가. 태양을 볼 때마다 신비하지요. 저 태가 장마에 한 열일만 안 붙여도 너무 습기가 많으니까 제발 좀 해 좀 비춰라. 그래야 과일도 곡식도 되고 집에 이 습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태양이 고마운지 몰랐죠. 이제 태양에서 너무 비치니까 이제 그늘이 좀 생겨라. 참 인간은 그렇게 약하고 간사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저 사람이 만들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생명 유지할 사람 없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산소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지 못해요. 물이 없다면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인간이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지요. 강팍한 마음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님과 연결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 경건의 삶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야 사람은 바로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만 반드시 찾아온다. 문제는 심판을 불신하니까, 무시하니까. 그게 있기는 뭐가 있겠어? 그냥 내 멋대로 편하게 살자 이래서 문제지. 이 세상은 내 식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심판 나왔는데 운동 경기합니다. 심판이 공정하게 하지요. 반칙을 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벌칙을 주고 이쪽에 승점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운영됩니다. 심판 없는 경기 뭡니까? 동네 애들 축구지요. 가다 막 손으로 잡기도 하고 막 발로 걷어 차기도 하고 막 그게 심판이 없으니까 막 운영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참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뭐든지 세상은 규칙이 있고 원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요즘 원룸을 사가지고 원룸을 놓으면 뭐 한 30만 원씩 받으니까 한 10개 가지면 300만 원쯤 되니까 뭐 노후생활 괜찮다 생각문이 많아요. 근데 실제 운영 한번 들어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 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복잡하지 뭐 억지로 못 받아. 그리고 내 집에 사는 사람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해 법이.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사람 보면은 들을 때 계약을 써. 우리 원룸에 규칙이 있다. 이런 짓거리 하면 나가기로. 뭐 남에게 피해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딱 규칙을 두고. 말일 날은 다 점검하겠다. 그 사인을 한 거야. 말일 날 30일 날은 점검 날. 문 열어갖고
다 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고 있나, 엉망진창이 돼 있나.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가라 해야지. 근데 이런 것 규칙이 없이 문 열어, 한번 뭐 문을 열어주겠어요. 뭐 바쁘다 그러고 어쩌고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이란 게 관리 안 하면 이거 정말 버리는 겁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규칙, 하나님이 검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시험 본 것도 그렇죠. 애들 공부하는데 시험 본 것, 테스트를 해봐야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은근히 시험 본 걸 좋아해요. 내 실력이 나오고, 선생님 나 알아줘.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농땡이 치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평가받는 거. 평가받아 보면 뭐 자기 본질이 드러나니까 엄청 싫어하고 피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은 평가받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16장 15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 깨어있어 벌거벗지 않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 있다. 주님 올 때 부끄럽게, 주님 올 때 벌거벗은 자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목적, 오늘 심판의 말씀은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바르게 살아라. 언제나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비결은 주님 앞에서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은 집 한 채 갖는 거다, 재물을 좀 많이 갖는 거다, 자식이 잘 되는 거다, 또 많은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다. 성경은 뭡니까? 말라기서 마지막에 성경은 인생의 목적은 경건한 삶이다. 주님을 닮는 삶이다. 그리고 경건한 자녀다 그랬어요. 경건한 부부가 자연히 경건한 자녀를 본보기로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경건이에요. 주님 닮는 데 목적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 내 멋대로 살고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사람 따라 살아가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뜻과 원칙이 뭡니까? 율법이지요. 꼭 지켜야 할 원칙. 이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이걸 다 모아놓은 게 십계명이니까 그래서 매주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요, 경건한 삶이요, 주님을 닮는 삶이요, 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 삶이요, 그 영혼이 행복하고 나도 복되지만 내 이웃도 복된 삶이 된다. 하나님도 기뻐하는 삶이죠. 우리 경건을 최고로 여기시고 경건의 문화,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부, 경건한 자녀 최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4절 내 백성아 주에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마라. 재앙 받지 마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말한 음녀와 짐승,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자기 왕국.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닌데 자기 왕국이 하나님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 문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문명이 아니에요. 반역자입니다. 인간이 왕이고 많이 가진 게 왕이고 힘 가진 것이 왕이고 그래갖고 자기 식으로 살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심판의 실례를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회개했으면 구원받습니다. 소돔 고모라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경고를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롯의 가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기서 나오라 18장 4절에 그랬죠. 침몰해 가는 배, 떠내려가는 물에서는 구조에서 나와야 삽니다. 구원자가 갑니다. 구명보트에 옮겨 타야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방주요. 이 떠내려가는 멸망의 세계에서 구원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7장 14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구원의 주님, 희생의 주님, 대속의 주님. 그런데 그분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요 주님이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자기를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엄청난 거죠. 이게 진짜죠. 부모일수록 힘을 가질수록 어린이를 섬기고 종의 모습이 되어주고 사랑과 희생을 다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분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받은 자들, 진실한 믿음의 백성은 그분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 편에 올라타면 승리가 되는 것, 망하는 자 편에 서면은 같이 망하는 것. 반드시 승리하고 잘 되는 편에 내가 가입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요 만주의 주요 승리자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모시고 주님 편에 서고 주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도 잘 알지요. 예수께서 진실로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원해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영생 얻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죄사함. 왜 믿습니까? 영생. 왜 믿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베드로서는 예수님 재림과 심판을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옛날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다 망했다. 엄청난 홍수로. 노아의 가족만 살았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재림 때는 홍수가 아니다. 불의 심판이다. 3장에 그랬어요. 온 세상은 다 불타버릴 거다. 어떻게 온 세상이 불탈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게 물하고 공기입니다. 물이 수소가 둘이고 산소가 하나입니다. 산소, 수소 다 이게 불 붙으면 엄청나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재료. 공기가 질소하고 산소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결합돼서 그렇지 이게 떨어지고 불이 붙으면 다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 세상은 불로 다 불태워 멸망할 겁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세상에 이렇게 불탈 텐데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베드로서 경건한 자가 돼야 된다. 주님 나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종말을 알고 예수 제리가 심판을 알았으니까 미혹에 이끌려 가지 말라고 말해.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말세가 갈수록 유혹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말세 세상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 굳게 안 하면 다 흔들리고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미리 알았으니까 미혹에 이끌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3장 18.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성령을 더 받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시고 예수를 더 하시고 지금 세상에 대해서 참 암울하지요. 만나지도 말아라. 항상 숨 가깝게 이거 차고 다녀라. 그 불쌍한 애기들 초등학생도 다 입 막아놓고 코 막아놓고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애들이 뭐 못하게 막 하죠. 어른은 이해는 하는데 애들은 뭐 이해도 못하는데 자꾸 지금 코 막고 살아니까 이게 사는 세상이냐. 애들이 떠들고 막 놀고 그래야 되는데 병 걸린다고 못하게 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계시록에 말한 다 이 세상의 변화와 병들고 문제가 오고 재앙이 생기고 오염이 되고 다 말세의 하나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미리 알았은즉 미혹에 이끌리고 믿음 떨어질까 조심해라. 귀한 믿음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은혜를 받아라. 주님 아는데 자라가라. 성숙하고 성장을 말합니다. 애들이 안 자라면 복장 터지죠. 이놈아 건강에 자라라.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실력도 자라고 그래서 커서 너도 어른 노릇하고 너도 생활하고 해야지.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 받고 주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상고하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은 예수를 더하는 거다. 예수의 은혜를 더 받는 거다. 내 믿음이 더 성숙되는 거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다. 주님을 더 닮아간 거다. 영광은 영원히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경건은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하늘에 상 받은 자,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내가 누님 세계를 보니까 참 뭐 그때 처녀들은 시집갈 생각만 하더라고. 밤만 뭐 한가지 만들고 비계니 만들고 뭐 만들고 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보니까 아 여자는 처녀는 다 시집갈 준비만 하는구나. 시집살이지 옛날에는 가봐야 일만 하고 뭐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신랑 만나고 시집 가는 게 인생의 최고로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아이고 나 준비 안 됐고 주님 오면 나 곤란해요. 주님 다음에 오시오. 이런 사람은 조금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주님의 신부 그 영광을 주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늘 사모해야 되고 또 주님 신부 당장 그날에 갈 준비해야 되지요. 왜? 이 땅은 언제나 우리는 다 놓고 가고 쇠해지고 다 이건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이건 다 그럴 세상입니다. 너무 이 세상만 보게 한 게 세상 문화예요. 아니에요. 성경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영광이 있고 영원한 존귀함이 있고 그 나라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죠. 주님 닮아가고요.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지고 늙어지고 낡아지고 그래서 주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은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집을 예비하시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다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 더 사랑하시고 더 믿음이 깊어지시고 그 영광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미리 알았은즉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 끝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한 번 더 찬양하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소리
주님을 더 사모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은 살아있고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 주님의 거룩한 신부 주님의 사랑받은 자 그 영광과 영원한 천국 백성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닮아가고 주의 뜻을 받들고 주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저희들을 받으시고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고 악한 세상 유혹에 빠지 않고 세상 문화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문화 하나님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부 경건한 자녀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주의 날 합당한 자가 되도록 천국의 보배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천국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오늘 말씀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